573평 넓은 토지에 주택수 포함 안 되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한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임있는 중개를 약속드립니다. 전원시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황 소장입니다. 항공 지적도 보시면 한 약 200평가량이 지목대로 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 373평이 임야입니다. 자, 우리 집 들어오는 길까지는 아스팔트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이곳이고요. 성덕조수지 마을회관에서 약 한 500m가량 들어오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구간 약간 시골길도 있어요. 구간 교행 안 되는 구간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 500m가량 아주 짧은 구간이니까 요거 알고 오시고요. 살짝 언덕길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우리 집입니다. 앞쪽으로 막히는 거 없이 뻥 뚫려 있고요. 이 아랫단에 이렇게 펜스로 우리 집 경계 깔끔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아래쪽에도 주차 가능하고요. 중간에 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도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자, 뒤쪽으로 여기가 지금 우리 집 아까 373평 넓은 임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 설명드리겠습니다. 펜스 안쪽으로 들어오면 전면부에 이렇게 밭을 깔끔하게 배치를 하셨는데요. 정말 너무 넓어가지고 농사는 마음껏 지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 뭐 지인이나 뭐 친척들 이쪽에 주택을 한 채 더 건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임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주택이 바라보고 있는 쪽은 남쪽으로 살짝 치우쳐진 동향입니다. 현재도 주말주택으로 쓰고 계신데요. 우리 집 잠실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요. 경기, 광주, 하남 다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가능하시고요. 주말주택으로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이 띄엄띄엄 있어서 굉장히 한적하고요. 주차는 뭐 여기에 수십 대 하셔도 될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단차를 두시고 집이 얹어져 있는 곳과 아래쪽에는 이렇게 밭을 이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뒤쪽으로 지금 임야가 널찍하게 있습니다. 현재도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 정보 말씀드리면요. 매물 소재지는 강화면 성덕리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토지 면적 573평입니다. 건축 면적 23평이고요. 2017년도 건축된 주택입니다.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정화조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층 주택이고요. 우리 집 주택 방 4개입니다. 방 사이즈 아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은 패스. 화장실이 두 곳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지금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나란히 화장실 두 개 있고요. 일자 형태의 싱크 공간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방 두 개 더 해서 방 총 네 개고요. 앞쪽으로 데크 널찍하게 뽑으셨습니다. 주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깔끔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허가가 나 있어가지고요. 주택수엔 포함 안 되고요.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